안민석을 급파하자. 배현진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향해 다음과 같은 입장의 글을 올렸다. 사흘 동안 주가 방어하는데 1조 4천억을 쏟아부었다. 계속 늘고 있음. 정부는 은근히 금 모으기 기대하다가 여론에 두들겨 맞고 SNS를 내렸단다. 남북 경협 말 꺼내자마자 북한은 탄도미사일 쏘아 올리고 나라가 어느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나. 400조만 찾아오면 국난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 청와대 청원도 열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로 끝을 맺었다. 이하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 내용이다.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비자금이 400조 가량 되며 그것을 해외 특히 독일에 은닉하고 있다고 누차 말씀하시며 독일도 몇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안 의원님이 경찰이나 전문 추적기관이 아닌 이상 찾기 힘들 것이라 이해했지만 작금의 경제 현실에서 추경조차 일부 빚을 내서 짜여지고 일본과의 경제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부품 소재 개발 등의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경협을 구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400조의 환수는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전문 추적조를 구성, 그 지휘 및 책임을 안 의원님께 드리고 정부 차원의 자격으로 직접 독일로 급파하여 나라 경제와 미래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청원합니다. 환수할 400조를 찾아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원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청원 기간은 2019년 9월 6일까지로 8월 8일 현재 733명이 동의한 거로 되어 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7년 탄핵 국면인 2017년 8월경 UC 버클리 한국학센터 초청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연회 끝나지 않은 전쟁에 담긴 내용을 언급한 거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 기사 참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순실 은닉 재산의 뿌리는 박정희 재산이다. 1976년 미의회가 코리아 게이트 일명 박동선 게이트로 한국중앙정보부가 박동선을 통해 수십 년간 미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통치 자금을 조사한 결과 8조 4,150억 원 1978년 기준이라고 추정하는 프레이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금액을 2017년 현재로 환산했을 경우 약 400조 원으로 한국 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것이다. 새마음봉사단 전 구국선교회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재단 등을 통해 박정희가 축적한 재산은 최태민에 이어 최순실 정유라로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최근 한일경제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올린 웃지 못할 내용으로 안민석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차원의 비꼬는 청원으로 판단된다.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